원숭이는 재주가 많다 그래요. 10가지, 12가지, 뭐 만가지의 재주가 있죠. 그래서 손재주 있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기술직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하여튼 재능이 남다르게 뛰어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천함이 준비한 이번 영상은 신축년에 원숭이띠 총운을 일러드리겠습니다. 18살 갑신생 하고자 하는 공부 이런 게 좀 뚜렷해진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갑자기 얘네들은 소심해요. 아이들이 소심하고 고집은 세고. 근데 이 아이들이 갑자기 대범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조심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안 좋으니 좀 조심하시고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밤늦게 친구들 만난다, 뭐 주말에 아이들 만난다 하면 안 보내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30살 임신생들, 임신생들 같은 경우는요, 2년 전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내년에 삼재가 들어오죠. 임신생들 제가 볼 때는 올해부터 조금 삼재에 영향이 있다라고 제가 볼 때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좋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매사에 조금 챙기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결혼 운이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결혼해도 괜찮아요. 어디 가셔서 궁합 같은 것도 보시는 게 좋을 거고 제가 볼 땐. 그러니 임신생 분들은 조금 상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42세 경신생 분들, 쉽게 경신생 분들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럴 거예요. 근데 타인으로 인해서 나한테 손해가 온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손재수죠. 내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그러면은 직원으로 인해서 내가 돈이 나가야 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조금 주춤하는 운기를 보시면 되고 사업하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사업도 부진해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어디 가셔서라도 상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4세 무신생분들, 이분들은 재주가 좋아요. 내가 뭐 기술직도 좋고 다 기술 좋고 다 좋아요. 올해는 문서를 잡을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집도 괜찮고 땅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근데 대신에 투기는 안 맞아요. 나랑 투기는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꼭 사야 되는 땅이 있다면 그거는 좀 사두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식은 손재수가 있으니 주식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6세 병신생분들, 병신생분들은 가정에 경사가 있을 수 있어요. 나로 인해서 경사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재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연인, 뭐 이렇게 재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연인이 생기고 친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해란 얘기예요. 혼자 계신 분들 좋은 인연 나타나니까 좋은 운이라고 보시겠죠. 대신에 가정 있는 분들은 관제 이런 거 챙기셔야 돼요. 왜냐면 남녀 문제로 인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 66세 병신생 분들은 가정 환란 있으니 관제 수 있고요. 그러니 여자 남자를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78세 갑신생 분들, 이분은 제가 78세 왜 일러드리냐면 사기 투기 이런 걸로 올해 망신수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맨날 보던 사람인데도 옆집 사람한테 내가 사기를 당할 수 있으니 인간 조심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투자 같은 거 투기 같은 거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챙기시고 대신에 올해 건강은 대장 쪽 안 좋으세요. 그러니 평소에 좀 질환이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많이 챙기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78세 갑신생 분들 건강 챙기시고 그리고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원숭이띠 분들 총운을 일러드렸습니다. 문서운이 있으신 분들은 문서를 잡으시면 되고 없으신 분들 억지로 잡으시면 내 문서가 되지 않겠죠. 그러니 참고하시고 올해 원숭이띠 제가 총운을 일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